삶이 허공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수영아, 조금만 들어보자. 조금만 더. 더 안 돼? 수영아, 조금만. 지금 수영 씨의 심정이 그럴까요? 못하겠어. 수영아, 조금만 더 견디자. 응? 수영아, 힘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수영 씨. 정수영님. 간호사의 방문마저 거슬릴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모양인데요. 선생님,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애가 지금 좀 예민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입원 중인 수영 씨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거북해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관심을 거둘 수 없는 건 당연지사지요. 내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으니 당사자나 지켜보는 이나 힘겨울 수밖에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병원이 조용한데요. 의료진이 다 퇴근하고 연경 씨 혼자 입원 병동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녀에겐 뭐 일상 다반사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환자들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요. 잘못 들은 건 아닌 게 분명한데, 그나저나 연경 씨 혼자서 무섭기도 하겠는데요. 누구세요? 바짝 긴장한 연경 씨. 야간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연경 씨가 소리난 쪽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이 새벽에 과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 귀신이라도 본 겁니까? 연경 씨 뭐 때문에 이리 놀란 걸까요? 입원실에서 드러난 빔, 그 경찰동지할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가볼까요? 수영아, 뭐 먹고 싶어? 아구찜? 아구찜 좋지. 아유, 딸 덕에 오늘 포식하겠네? 아, 에휴, 돈 벌랴, 먹을 거 챙기랴, 자식한테 용돈 받을 나이에, 아, 이게 웬 고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수영이가 얼마나 효녀인데. 난 우리 수영이 없으면 못 살아. 나 가. 그래, 잘 가. 수고. 경화 씨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화 씨 집에 누가 찾아왔군요. 아, 웬일이야? 갓김치가 맛있게 됐어. 수영이 좀 먹이라고. 들어와. 손수 만드는 음식을 나눠 먹자고 찾아온 인심 넉넉한 이웃사촌이네요. 경화 씨의 딸 수영 씨는 걷지를 못합니다. 사지마비 장애 때문인데요. 아줌마 오셨어요? 그래. 너 먹으라고 갓김치 가져왔지. 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데. 아까워라. 그런 말씀 들으면 저희 엄마 속상해하세요. 괜찮아. 우리 수영이 나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럼 그래야지. 사지마비 장애는 수영 씨의 삶을 온통 가둬놓고 있습니다. 마음껏 걷고 달리던 두 다리와 자유롭게 움직이던 두 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장애가 생긴 것은 10년 전 교통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운전을 했던 남자친구 민혁 씨는 가볍게 다쳤을 뿐이지만 옆자리에 타고 있던 수영 씨는 불행하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건데. 수영아. 그때 수영 씨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수영아, 괜찮아? 다리랑 다리가 안 움직여. 병원에 오자마자 수영 씨는 팔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아 척수 중심부에 물주머니가 찼습니다. 신경 손상이 올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스무 살 것 같은 나이에 예고 없이 닥친 불운. 수영 씨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요. 사고가 나고 2주일이 지난 후 담당 전문의를 찾은 경화 씨. 수영 씨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영이 어때요? 여기 보이시죠? 신경 반응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진단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밀 검사 결과 수영 씨에게 사지마비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평생 팔다리를 못 쓸 거란 말씀이세요, 선생님? 어쨌든 현재 환자가 전기 자극에도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겨우 스물 살인데. 선생님, 우리 수영이 살려주세요.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는 그렇게 무너졌고 이제 겨우 스무 살이라고요. 그 뒤로 꼬박 10년 동안 수영 씨는 경화 씨의 수발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씨는 10년 전 지인의 차에 동승했다가 척추를 다치게 되는데요. 당시 척수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척수공동증이란 척수 내에 액체로 이루어진 공간이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사지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는 척수공동증과 이에 따른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되면서 10년 동안 어머니 씨의 보살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경화 씨는 수영실을 데리고 팔다리 운동을 시킵니다. 안 움직이네. 그만할래. 힘들어. 벌써 10년이야.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어? 수영아, 착하지? 수영 씨의 마비 증세가 회복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경화 씨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경화 씨가 수영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긴 아까운 날이지요. 어디? 안녕하세요. 아유, 바쁠 텐데. 아유, 하나도 안 바빠요. 엄마, 들어가서 쉬어. 나 민혁이랑 바람 쐬고 들어갈게. 고맙다, 민혁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찹쌀떡 사올게. 수영아! 남친하고 산책 가는구나? 네. 아줌마, 갓김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가볼게요. 그래? 아무리 자기가 사고를 냈어도 그렇지 10년을 한결같이. 너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민혁 씨는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당사자입니다. 수영 씨의 장애가 자신의 탓이란 빚진 마음이 작용했을까요? 민혁 씨는 10년 동안 수영 씨를 떠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떡집이 어디 있었나? 다음 날 밤 민혁 씨에게 약속이 있나 봅니다. 어디야? 빨리 와. 보고 싶단 말이야. 보고 싶다던 여성이 이 젊은 여성이었나요?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민혁 씨. 수영 씨 몰래 다른 연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수영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2년 만에 받는 거죠. 결과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수영아, 잘할 수 있지? 연습 많이 했잖아. 그동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수영 씨. 혹시나 증세가 호전됐는지 진단을 받아보려나 본데요. 그새 수영 씨 상태가 좀 나아졌을까요? 우선 진료실에서 간단한 신경반응 검사를 해봤는데요. 반응하지 않네요. 선생님, 우리 수영이 가망이 없는 건가요? 신경 반응 검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알겠지만 무릎 반사에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여전히 척수가... 팔다리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척수 문제라... 일단 근전도 검사를 먼저 해보죠. 검사실로 모시고 가요.
네,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정밀 검사라고 결과를 봐야 한다지만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검사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집안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 알았어. 엄마가 욕심이 나서 그래. 내일이면 집에 갈 거니까 좀만 참아. 응?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신경 쓰여. 알았어. 정수영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 선생님. 네? 얘가 화장실 다니기가 힘들어서 소변도 여기서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의료진은 오실 일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 좀 하고 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해 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집에서와는 다르게 예민해 있는 듯 보이는 수영 씨. 무사히 퇴원할 수 있을까요?